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무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 야베스 빈티지 레플리카 시리즈의 소프라노 색소폰을 처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 색소폰은 2020년부터 계속해서 악기를 생산해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알토, 테너 색소폰은 많이 판매가 되었었지만 소프라노 색소폰 같은 경우는 생산을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이유가 소프라노 색소폰은 알토, 테너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완벽하고 조금 더 정확한 음정의 색소폰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래저래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악기를 생산하는 공장과도 협의를 많이 한 후에 생산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자랑스럽게 이 야베스 빈티지 레플리카 소프라노 색소폰 소개시켜 드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야베스 소프라노 색소폰이 정말 좋은 악기였으면 좋겠다. 물론 알토 테너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시아 쪽, 특히 일본을 제외하고 대만, 중국에서 생산되는 악기들 중에 정말 괜찮은 퀄리티의 악기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훌륭한 악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소재도 이래저래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악기 키의 금형이라든지 각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해본 끝에 오늘의 이 야베스 빈티지 레플리카 소프라노 색소폰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야베스 빈티지 레플리카에 사용되는 이 악기 바디와 넥, 이 바디의 이 소재는 일본에서 열처리가 된 황동 소재를 사용해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울림이 좋고 안정적인, 그리고 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서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악기인데요. 전체적인 키 메커니즘은 야나기사와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나 조금씩 저희 야베스만의 독특한 특징이 엿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외관 피니쉬 같은 경우는 실버 플레이트 색소폰만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관 마감을 다르게 한 색소폰도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래저래 선택을 했었는데 이 은도금을 하고 난 후에 이 소프라노 색소폰의 사운드가 제가 생각하는 소프라노 색소폰의 사운드를 들려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소프라노 색소폰의 음색이 너무 날카롭거나 너무 가벼워져 버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야베스 소프라노 색소폰 같은 경우는 은도금의 영향을 따라서 82Z-S 같이 뭔가 힘있는 사운드와 덧불어 뭔가 묵직한 음색이 굉장히 멋스럽고 고급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이 색소폰의 마감을 선택을 하기로 했고 앞으로는 이 야베스 색소폰은 이렇게 실버 플레이트만 제공이 됩니다. 네, 그럼 과연 이 악기 어떤 악기인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다양한 장르의 연주로 제가 시연을 들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베스 빈티지 레플리카 소프라노 색소폰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일단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프로텍 이 소프라노 케이스로 기본 제공이 되고요. 케이스 가볍고 뭐 수납할 공간도 넉넉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괜찮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앞에 케이스 열어서 한번 구성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악기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보면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넥 두 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커브 넥이고 하나는 스트레이트 넥입니다. 이렇게 구성품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야베스 소프라노 색소폰 같은 경우는 이 저희 야베스 빌리아 모델 소프라노 마우스피스를 기본 제공하니까요. 다른 알토와 테너 같은 경우는 저희 야베스 마우스피스 제공하지 않는데 이 소프라노만 특별하게 야베스 빌리아 모델 기본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따로 구매하지 않고 이 빌리아 소프라노 마우스피스 가지고 핸드메이드 마우스피스니까 요 마우스피스로 장착하고 연주하셔도 굉장히 퀄리티 좋은 사운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마찬가지로 제가 이 빌리아 모델 가지고 시연해 할 테니까요, 한번 소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악기 바디 한번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악기 바디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용문TV 야베스 색소폰 모든 악기 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퀄리티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신경을 많이 썼는데 특히 이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판매가 많이 되는 것 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조금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악기의 소재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산 황동 바디를 사용해서 제작을 하였고요.
일단은 뭐 외관 같은 경우는 은 도금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 날카롭고 뭔가 조금 얇은 느낌이 아니라 묵직하고 조금 안정된 그런 톤을 들려줍니다. 일단은 다른 야베스 빈티지 레플리카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엄지 지지대 부분 같은 경우는 다 플라스틱 소재로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인그레이빙도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핸드 인그레이빙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그레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실버 악기의 문제가 관리가 어렵다는 거였어요. 계속 사용하다 보면 검은색으로 변색이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조금 불편했었는데, 저희 야베스 색소폰 같은 경우는 은 도금을 올린 후에 얇게, 굉장히 얇게 투명 라커로 마감을 하였기 때문에 변색이 되긴 되겠으나 그렇게 빨리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라카를 아무래도 투명 라카를 올렸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을 하다 보면 라카가 나중에는 벗겨지겠죠. 그러고 나서 벗겨지기 때문에 악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주를 하고 나서 벗겨질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변색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실 거니까요. 이 점 또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악기에 사용된 키 자개 같은 경우는 천연 자개로 이 F샵 키뿐만 아니라 전부 다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야베스 색소폰은 알토 테너 같은 경우는 이 패드에 들어가는 레조네이터가 브라스 레조네이터를 사용했는데, 이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브라스 레조네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소리가 밝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버사이즈 된 브라스 레조네이터는 이 소프라노에는 적용하지 않고 셀마 액션 1, 2 스타일의 메탈, 스테인레스 메탈 레조네이터로 장착을 했습니다. 악기에 사용된 패드 같은 경우는 이태리 피조니 프로 패드가 사용이 되었고요. 저희 야베스 색소폰은 이 소프라노 뿐만 아니라 모든 색소폰을 부품만 해외에서 구입을 하고 나서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악기를 조립하기 때문에 악기의 마감 퀄리티라든지 세팅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연주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 악기 가격대의 퀄리티에서 느껴볼 수 없는 그런 악기의 사운드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넥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넥은 커브 넥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쪽에 넥에 야베스 저희 색소폰 로고가 J자를 보여주고 있는 로고가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일자 넥과 커브 넥 두 가지 넥을 제공을 합니다. 아무래도 커브 넥 같은 경우는 연주하실 때 조금 더 손목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연주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사용하죠. 저 같은 경우도 이 커브넥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또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게 넥이 두 개가 제공되니까 연주해보시고 맞는 넥으로 사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소프라노 색소폰이 하이 G키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야베스 색소폰 같은 경우는 하이 F샵 키까지만 사용하고 G키를 넣어준다고 해도 악기가 또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또 G키도 소리 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G키까지는 안 만들었고요. 하이 F샵 키로 만들고 또 가볍고 조금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외관이 굉장히 화려하고 실버의 느낌 때문에 굉장히 예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예쁜 디자인만큼이나 소리는 어떨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연을 다 들어봤는데요. 반주와 섞어서 이펙터를 섞은 음색은 이펙터 때문에 뭔가 조금 악기의 본연의 사운드를 느낄 수가 없지만 그래도 반주나 이펙터가 없는 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뭔가 고급스럽고 소프라노의 그런 온화하고 예쁜 음색이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여타 많은 브랜드의 소프라노 색소폰들이 있지만 저희 야베스 빈티지 레플리카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소프라노의 예쁜 음색과 더불어서 안정된 음색과 그리고 음정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시연해 보시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이 야베스 빈티지 레플리카 소프라노 색소폰 판매 가격은 250만원입니다. 요즘에 악기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야베스 색소폰은 2023년부터 2023년에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나서 웬만하면 악기 가격을 계속 그대로 가고 있는데요. 250만원이면은 저희 야베스 색소폰의 알토 색소폰의 가격과 동일하지만 야베스 색소폰의 이 실버 모델은 20만원이 더 비싸지만 이 악기 같은 경우는 그대로 250만원의 소프라노 색소폰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